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드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자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복을 입은 지 지금 이제 6년이 넘었어요. 거의 7년 정도 됐죠. 예복 입은 지 6년 반 정도 됐어요. 6년 반 정도 됐는데 예복을 입고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저 이렇게 예복이 이렇게 처음에 입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천국 같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나 들림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아, 나 들림 받을 수 있죠. 이제 들림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에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도 이제 몇 달 가지 않고 이제 실제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는 예복을 은혜로 입었지만 예복을 입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루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생활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예복을 입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도 하루가 잘 가더라고요. 하루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을 나갈 그때는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일을 나가는 날에는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하고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격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이제 그 시간을 모두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복을 입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즐거웠어요, 당시에. 그렇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 6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게 조금씩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함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전에 저의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올라오면서 그것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울었었죠. 왜냐면 육신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영은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좀몇 년을 보냈어요. 몇 년을 보냈는데 그 가만 갈수록 점점 육체 소욕은 줄어들고 영의 소욕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단은 아니지만 자꾸 절제하려고 하고 저 자신을 치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TV도 제가 TV 중독이었는데 TV로 지금 아예 안 보고 예배드릴 때 찬양 킬 때만 미가엘 반주기 할 때만 TV를 켜고 그 외에는 저희가 TV를 켜는 일이 없어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거나 그럴 때만 듣고 웬만하면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영상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거 관련 없는 것들도 뜨는데, 세상 것들도 많이 뜨는데, 그거를 제목만 보고 그림만 보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보는 것조차도. 그렇게까지는 자각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였는지 이렇게 그 제목만 보는 것도, 제목과 그런 영상 이미지만 보는 것도 내 눈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그러려면은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뭐 오늘 하고 싶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버려야 될게 되게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님을 더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느껴요.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성향이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제가 예복을 입고서부터는 집순이가 된 거예요. 집순이가 되어서
잘 놀러 다니지도 않고 친구들이 불러도 잘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언니도 교회를 다녔는데 저랑 너무너무 친해서 일이 끝나면 항상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이었는데도 밤 8시 반에 끝났는데도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그 정도로 친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예복을 입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너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확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거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냐고 좋은 말로는 열정을 다하냐고 근데 나쁜 말로는 약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 조금 너무 거기에 몰두한 거 아니냐, 너무 예수님 믿는 거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녀요. 그 언니도 교회를 다니고 주위에 저랑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도 있고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이상해졌다. 왜 맨날 방에서 저렇게 살고 불러도 안 나오고 왜 그럴까? 만나도 예전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예복을 전했어요. 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예복을 전하리. 너도 예복 입어라. 그래서 예복을 전했는데 친구가 딱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성경 어디에 예복 은사 나와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딱 반박을 하면서 어디 성경 어디에 그런 은사가 있냐. 제가 그때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상한 데 빠졌다 이거예요. 저한테 이상한 데 빠졌다. 하늘이가 이상해졌다. 이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순간 제가 꼬리를 내리고 그냥 아 그래 그냥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은사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만큼 용기, 지금만큼 용기가 없었어가지고 지금은 밀어붙였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연약해가지고 더 밀어붙이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자이고 이런 주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다 자기가 들림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예복을 입었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근데 보면은 세상 거 엄청 많이 취하고 살아요. 막 이렇게 대부분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회종들이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사례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회종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데도 이렇게 아이패드나 막 이런 맥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빚내서 사는 거예요. 빚내서 사고 이렇게 빚을 내서 차를 사고 빚을 내서 집을 더 사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뿐인 거.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이 저한테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 예복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거 예복을 알려주셨더라도 예복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복이 들으면은 기회가 있잖아요.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왔는데 믿어져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이렇게 들림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예복을 입어도 들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복 입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고 수많은 연단과 그런 것들을 겪어야지만 갈고 닦아지고 또 정결해지고 흠과 티가 없어야지만 들림받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삶이랑은 적합하지 않게 살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 천국 간대. 우리 목사님이 나 들림받는다 그랬어. 우리 다 들림받는다 그랬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내 것이 없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만 받아 먹다 보면은 내가 그 상황에서 남겨져 버리면 목사님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양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책하실 거지만 이 양들도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목사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이 자꾸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세상 친구들은 만나지 말라. 세상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세상 친구한테 연락 올 일도 없고, 이렇게 만나는 세상 친구들은 예전에 다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 친구랑은 연락하는 일이 없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만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말라 그러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시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없다고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저한테는. 시간이 없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됐다고 저한테 주님이 그러시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친구 만나고 이럴 시간에 하나님이랑 더 교제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이상한 데 빠진 걸로 보일만 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친구가 전화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1대1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느라 근데 좀 이렇게 세상 밖으로도 좀 나와서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지막 때 너도 들림 받아야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제는 저에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어제 설교가 강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바리새인 되지 말자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이 옆에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먹을 것을 더 집중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저한테 옆에서 알려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이에요. 아직도 바리새인인 모습이 너무 많고 제안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많이 울었고 주님께서 어제 예배 끝난 이후로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울리셔가지고 아까 버스에서도 울고 어제도 울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울고 주님이 계속 눈물을 주시면서 아, 눈물을 흘리는 게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나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들뿐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아, 철저하게 바리새인된 모습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주 아주 대단한 바리새인이었는데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확 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확 변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사울에서 바울을 변한 것처럼 나도 확 변해야겠다. 그리고 길을 가더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확신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요동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말에 제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도와주라는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만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너는 너대로 빨리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렇게도 이끄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고 제가 가장 바리새인이라 제가 가장 바리새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된 기질과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모두 앞으로도 절대 바리새인 되지 말고 계속 겸손하게 세리처럼 나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줘서 우리가 꼭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품들, 기질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내 안에서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만 가득히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모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또한 다듬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을 저 공중에서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이 땅에 있었던 고통과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